지난달 타코마 한인회의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정정희 씨가 회장 인준안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타코마 한인회가 지난 11월 17일 회장으로 당선된 정정희 씨의 41대 회장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2일 오전 11시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81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그 자리에서 제임스 양 선관위원장은 정정희 회장 후보가 지난 11월 17일 제출한 구비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하자가 없어 정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선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 후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정정희 당선인의 회장 인준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정정희 차기 회장은 2월 10일 타코마 새생명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타코마 한인의 밤에서 회장 취임식을 갖고 내년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종대부론 회장은 신도형, 온정숙, 박미화, 나오미 등 그동안 한인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준 임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